주물입수어 안녕하세요. 까르다입니다. 속소바이떼. 네, 오늘은 글씨교실 책자 제15쪽에 있는 단어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단어는요, 여기 자음표 네, 네 번째 줄에 위치한 떠, 터, 또, 토, 노. 네, 확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자음들과 그동안 저희가 배웠던 모음들이 조합이 된 글자들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요. 이게 무슨 자음이었지? 무슨 모음이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잘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제가 여기 화이트보드로 방금 전에 있던 네 개의 단어를 옮겨왔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 이게 위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네, 이게 하나의 자음인가 아니면 모음이 어떻게 합쳐졌는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분리해 보면은 이렇게입니다. 떠라고 하는 자음과 쓰라 아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뜻도 있네요. 할아버지. 네, 뜻은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길게 읽어 주셔야 하지요. 왜냐하면 이 모음이 긴 모음이니까요. 쓰라 아가 아니라 쓰라 아. 네. 두 번째.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고 첫 번째 자음만 바꿔볼게요. 이게 뭐지요?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서 쓰는 또. 또 더하기 쓰라 아. 아, 여기 또는 하늘색입니다. 첫째 줄을 보세요. 하늘색이기에 또 아 따가 아니라 얘는 띠어가 되지요. 띠어의 뜻도 있습니다. 바로 오리. 네, 오리고기 싹띠어. 네, 오리알 뽕띠어. 이런 말들로 응용도 가능하고요. 합성어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방금 전에 나왔던 이 자음이 그대로 쓰였네요. 또 라는 자음인데, 자, 붙어 있는 모음은 쓰라 아이 그리고 쓰라 이. 어그룹과 오그룹에 따라 달라지지만 또는 오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이가 아니라 띠. 띠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뜻은 장소. 캄보디아 말로 띠나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에요 라는 말이 됩니다. 또 띠는 서술을 만들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띠 모이 하면은 첫째, 띠 삐 하면은 둘째, 이런 말이죠. 장소에서 좀 더 쉽게 알려드릴 게 있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띠니 이렇게 말하면은 여기. 네, 그리고 띠누 하면은 저기, 거기 라는 말이 됩니다. 네, 띠라는 말이 정말 자주 쓰이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지우고 다음 단어 볼까요? 윗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모음인지 헷갈리신다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 위에 있는 따랑 똑같습니다. 네, 그대로 옮겨볼게요. 떠가 아니라 이거는 쩌 자음이었지요. 네, 쩌 더하기 아 더하기 노 받침이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방금 영어로 잘못 설정하고 노를 눌렀는데 똑같이 N자가 나와요. 캄보디아어 자판도 이 자음의 위치, 똑같은 소리를 내는 자음의 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노를 눌렀더니 N이 나왔습니다. N을 누르면은 노가 나오고요. 어쨌든 N과 같은 받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쩌, 아, 짠, 니은. 니은. 네, 또 N과 헷갈려가지고 우를 쳤네요. 짠, 짠, 길게 읽어야 되지요. 짠, 뜻은 그릇.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까?
바이 모이짠, 국수 한 그릇, 꾸이띠우 모이짠, 이런 식으로요. 네, 지금 이 화면을 잘 보세요. 화면을 멈추고 외우세요. 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뜻과 그리고 자음 모음 결합법을 함께 배워봤던 네 단어, 이제는 쉽게 읽으실 수 있겠죠? 따, 할아버지, 띠어, 오리, 띠, 장소 또는 서수, 짠, 그릇. 다음 시간에는요, 네, 그 15페이지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다섯 개 단어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로나였습니다. 주무리 플리어.